안녕하세요. 패스트 세븐입니다. 저희는 해충이 나오지 않는 겨울철에도 사육실에서 해충들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육 중인 바퀴벌레들을 일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녀석은 독일 바퀴벌레인데요. 정말 바퀴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략 3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바퀴벌레는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로 번식력도 좋고 개체수가 많아서 자사약품 테스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바퀴벌레가 워낙 탈출을 잘하니까 바깥쪽에 탈출 방지제를 발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퀴벌레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움직이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일본 바퀴벌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흔한 종류인데요. 최근에 세력을 크게 확장해서 전국적으로 보이는 녀석들이에요. 회사 고객센터에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여 개체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보통 유충들은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날개가 긴 개체가 바로 수컷이고요. 날개가 짧은 녀석이 암컷 개체입니다. 이 바퀴벌레들은 어떤 녀석들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녀석인 미국 바퀴벌레라는 종인데요. 정말 크기부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바퀴벌레가 아니라 참새 수준입니다. 정말 너무 커요. 게다가 번식력도 아주 좋은 편이라서요. 제가 19년에 3마리를 채집해서 꾸준히 사육했더니 지금은 거의 수천 마리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미국 바퀴벌레가 비록 해충이지만 연구 가치가 높아서 연구소에서도 많이 키우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충분히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녀석은 바로 먹바퀴입니다. 처음 채집해서 사육할 때는 고작 5마리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만간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먹바퀴벌레는 미국 바퀴 못지않게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다 자라면 검정색의 거대한 바퀴벌레가 됩니다. 바퀴벌레의 먹이는 보통 게사료를 급여하고 있는데요. 먹이를 주면 바퀴벌레들이 우르르 나와서 게사료를 야금야금 뜯어먹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해충이 나오지 않은 겨울 시즌에도 해충 사육실에서 해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영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